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이번 설 연휴를 이용해 동남아 여행을 하고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만 캄보디아를 거쳐 태국까지 4박 6일 동안 여행하고 오는데 얼마나 들까요? 일부 여행사에서는 겨우 29만 9천 원만 있으면 된다면서 초저가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왕복 항공료만 30만 원이 넘는다니까 비행기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여행사들이 땅을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닐 텐데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어서 이런 장사를 계속하는 것일까요?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모현, 김영기 PD가 취재했습니다. 취재진이 선택한 패키지 상품은 캄보디아와 태국의 주요 관광지가 4박 6일 일정에 포함돼 있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 도착한 것은 1월 23일 오전 7시. 국경에서 만난 여행객 대부분이 앙코르와트로 향하는 한국인들이었다. 캄보디아까지 항공편이 있지만 운항 편수가 적고 비용 문제도 있어 한국 여행객들은 대부분 육로를 이용하고 있었다. 국경에서 목적지인 시엠립까지는 내내 비포장길. 가이드는 4시간쯤 달려야 한다고 했다. 취재진은 최근 이른바 저가 관광 열풍이 불고 있다는 앙코르와트 패키지 상품을 고르기 위해 신문과 인터넷 등을 샅샅이 뒤졌다. 1월은 동남아 지역 최고 성수기라 이미 예약 완료된 상품이 대부분이었는데 마침 44만 9천 원짜리 상품에 예약 잔여분이 남아있었다. 여행사를 찾아가 일정과 경비에 관한 설명을 듣기로 했다. 그런데 광고에 명시된 금액과는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 입금하실 거는 54만 9천 원, 아까 유가증을 해가지고 54만 9천 원 입금하신 거고, 티브하고 비자는 현재 옵션과 쇼핑에 관한 여행사 측의 설명도 이어졌다. 이제 티브하고 이제 옵션 양쪽에 좀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쇼핑센터는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되돌리면 물건을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 해도 아직 안 해봤어요. 그냥 음식값이나 안 사는 게 낫죠. 취재진이 속한 여행팀은 현지에서 3년 경력의 가이드를 만났다. 엄마 건강이 잘 있고 잘 구경하시다 같이 부탁할게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통 부탁드려야 돼. 네, 한국에서 받아오신 일정표 있으시죠? 네, 일정표 다 주세요. 여권 같은 게 출근할 때 필요하고요. 가이드는 한국 여행사에서 나눠진 일정표부터 걷어왔다. 그리고 가이드를 만나자마자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었다. 총 얼마를 드리면 돼요? 96불에, 91인당 96불에 팀원 가이드하고 기사 팀이랑 미리 받을 거니까 네, 그거에다가 물값 음료수값을 해가지고 1인당 10불 해서 같이 해주세요. 출발 전 유류 할증료로 10만 원을, 현지에선 가이드 팁 등으로 다시 14만 3천 원을 반드시 지불해야 했다. 광고엔 44만 9천 원짜리 상품이었지만 여행 필수 경비는 69만 2천 원인 셈이다. 팁 이런 거 다 항상 그냥 줘야 되는 거면 금액을 포함시켜서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제 일하는 데가 다 나서 그렇죠. 포함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여행사 경쟁이 많이 하다 보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냐 평균적으로 좀 싸겠다는 거라. 점심 무렵이 되어 도착한 캄보디아 시엠립. 곳곳에선 한국인들의 앙코르와트 붐을 실감나게 하는 한글 간판들이 수시로 눈에 들어왔다. 최근 앙코르와트를 보기 위해 시엠립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반드시 들리게 되는 음식점이 바로 평양냉면이다. 시엠립에만 북한에서 직영하는 음식점인 평양냉면이 두 군데 성업 중이었다. 그런데 이곳 음식값은 여행객이 직접 지불해야 했다. 이른바 옵션 관광 항목에 냉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냉면만 먹을 경우 30불,
여기에 밥까지 포함된 스페셜 식사를 할 경우 50불을 지불해야 했다. 메뉴판을 들춰봤다. 그런데 메뉴판에 적힌 냉면값은 옵션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불. 왜 7불짜리 냉면은 옵션 관광 항목이 되면 30불짜리로 둔갑하게 되는 걸까? 이른바 불포함 옵션 관광은 현장에서 여행객들이 따로 돈을 지불하고 즐겨야 하는 상품이다. 취재진은 이번 4박 6일의 태국 캄보디아 여행 도중 가이드의 권유로 몇 가지 옵션 관광 항목을 선택했다. 반가 40불, 1인당. 그다음에 스티커 50불. 그다음에 라이브쇼는 30불. 빨리 다 나와있어요. 아, 그 마지막 하고 빨리 그거만 일단. 파인애플, 아가동자. 취재진이 포함된 패키지 팀의 인원은 총 6명. 옵션 관광 선택을 두고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제가 손해는 봐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거 없는데 뭐 그런 시간적인 게 있어갖고 그 시간 때 만약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맞아요. 나랑 세트상 놀고 싶은데. 세트상. 게이들이 펼치는 알카자 쇼의 현지 입장료는 5불. 그러나 한국인 패키지 관광객들은 30불을 주어야 한다. 캄보디아 태국 패키지 여행객들은 평균 3개 이상의 옵션 관광 항목을 선택했다. 그것에 참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 채 일정이 끝날 때까지 차 안이나 호텔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취재진은 평양냉면, 알카자 쇼 등 총 4개 옵션 항목에 14만 원을 추가로 지불했다. 우리 돈 5만 원을 주고 나선 야간 시티 투어는 태국 파타야의 유흥가를 돌아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광고에 명시된 44만 9천 원이라는 여행비에 유류비, 가이드 팁 등으로 24만 3천 원이 얹히더니 현지에선 옵션 비용 14만 원까지 결국 총 83만 2천 원을 사용했다. 패키지 여행객들은 대부분 가이드가 옵션을 강권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냥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어. 친구가 안 좋게 보이면 가이드가 그냥 도망간대요. 못 가야 되나? 호텔방까지 모두 따주고 7,000원이면 7,000원 정말 양반이고 공항도 차가지고 티켓 안 좋게 보이면 간단데 그냥 돈 많이 이 사람들 딱 벌써 안 쓸 것 같다 그러면 그러니까 4박 6일의 일정 가운데 캄보디아에 머무는 시간은 1박 2일 수상가옥만 4천여 채에 달한다는 톤레샵 호수를 배를 타고 돌아볼 수 있었다 바다인지 호수인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넓게 펼쳐진 톤레샵 호수. 이 호수가 자재를 실어 나르는 길 역할을 한 덕에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 앙코르와트다. 지난해 앙코르와트를 방문한 한국인은 28만여 명에 달한다. 해외 관광객 중 그 수가 가장 많았다는 한국인 여행객들. 그런데 앙코르와트 입구에서부터 여느 외국인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다. 다른 외국인 여행객들은 주로 한두 명 단위. 일단 그룹으로 여행 온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국인 여행객 붐이 더욱 실감난 것은 액세서리를 파는 어린 아이들 때문이었다. $1. 앙코르와트는 도읍이라는 뜻의 앙코르와 사원이라는 뜻의 와트의 합성어다. 그 이름답게 앙코르와트는 5천여 개의 석상과 조각, 100여 개의 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눈으로만 훑어도 2박 3일은 좋게 걸린다는 앙코르와트. 외국인 여행객들은 대부분 캄보디아 현지인 가이드를 통해 각 조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주로 패키지 관광 상품으로 앙코르와트에 온 한국인 관광객들은 가이드들에 의해 바쁘게 유적들을 옮겨 다니고 있었다.
앙코르와트 그러면 앙코르와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유적군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그 사원 말고도 볼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조각이 있는 사원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시는 한국 분들이 거의 없어요. 설명을 내가 안 하니까 지금 계속 살찌고 먹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다 원래 설명 많이 해요. 취재진이 속한 패키지 팀의 일행도 채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 서둘러 앙코르와트를 떠나야 했다. 캄보디아 여행의 백미 앙코르와트에서 그렇게 급히 빠져나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이드가 짜놓은 시간표에 따라 도착한 곳은 한인이 운영하는 상황버섯 상점이었다. 캄보디아는요, 자랑할 수 있는 게 앙코르와트하고 상황버섯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을 유명 한의대 출신 한의사라고 소개한 상점 주인. 그러나 취재진의 확인 결과 유명 한의대 출신이라는 그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상황버섯 상점 주인은 계속해서 여행객들의 몸 상태를 언급했다. 취재진은 상황버섯 1kg을 구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취재진이 구입하겠다고 나서자 1kg에 200불이라던 버섯은 다 팔렸다며 300불짜리를 광고했다. 쇼핑에 대한 가이드의 솔직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하루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거의 매출은 총 매출액에서 5% 정도가 제가 쉽게 떨어져요. 10만 원을 사면 5천 원이 되는 떨어진 게 팁하고 그런 걸로 제가 먹고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가이드는 여행객 쇼핑 금액의 일부를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 것일까? 여행사를 통해 취재진이 선택했던 앙코르와트 저가 패키지 상품의 원가 구성을 알아봤다. 광고에 명시된 44만 9천 원 중 항공료가 32만 원, 국내 여행사 수익이 5만 원, 기타 경비 2만 9천 원을 제하고 남는 돈은 5만 원이었다. 바로 이 5만 원으로 4박 6일 동안의 현지 숙식비와 입장료 등을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현지 경비를 계산해봤더니 최하 26만 5천 원이 소요됐다. 즉 취재진의 패키지 상품은 현지 경비에 1인당 21만 5천 원이 추가로 필요한 마이너스 상품이었다. 흔히 말하는 저가, 최저가 패키지 상품은 먹고 자는 기본적인 비용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마이너스 상품이었다. 최근 이러한 마이너스를 메우기 위한 쇼핑 코스 중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품목이 바로 라텍스다. 그게 같이 한국 유행하고 맞물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한국 라텍스가 지금 불과 2, 3년 전부터 그때서부터 라텍스 뜨기 시작하면서 모든 상품이 이제 같이 맞물려 갑니다. 만약에 또 다른 상품이 뭐 하나 뜬다, 한국에서 뭐가 유행이다 그러면 여기가 그런 게 있으면 또 같이 맞물려 가요. 여행객들 대부분이 한두 개씩은 구입하게 된다는 라텍스 침구류. 라텍스는 손님이 얼마 나오세요? 원래 라텍스라는 촉촉제품이 한국에는 지금 다 고가 제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다른 이유로 원단지기 때문에 섞어서 섞고 촉촉제품이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더 가격이 훨씬 싸요. 그리고 섞은 사람들이 좋은 거 다 알거든요. 그리고 고객층에서 많이 섞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사게 되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취재진은 가이드와 함께 간 매장에서 라텍스 베개 하나를 구입해 보기로 했다. 이번엔 가이드 없이 다른 라텍스 매장을 방문해 베개를 구입해 보기로 했다. 이게 얼마예요? 가이드 없이 매장을 방문했더니 베개는 3만 원, 퀸 사이즈는 무려 24만 원이 순식간에 할인됐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외국인 여행객들도 라텍스 침구류를 구입하는 것일까? 주로 유럽인을 담당한다는 가이드에게 라텍스 매장에 대해 물어봤다. I'd like to buy latex pillows or mattress. Where can I buy it? I've never heard about this. Really? Yeah. Oh. Is there any market where I can buy this? Like normally, I've never worked with the other Korean company. Just looking for a European one. So like a Latin is I've never heard before. Really. CM 리 현지에서 자국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상점들이 즐비한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한국인 여행객들은 대부분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상점만을 보다 비싼 가격에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Is it for $3? 똑같은 주걱 세트는 한인 상점에서 두 배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었다. 취재진과 일행은 캄보디아에서 다시 육로를 통해 태국으로 돌아왔다. 태국에서의 남은 일정은 1박 2일이었다. 태국에선 녹녹빌리지, 미니시암, 코끼리쇼 등을 관람할 수 있었다. 태국에서의 마지막 날은 쇼핑의 연속이었다. 한 군데 남았어요. 어디 가요, 다음에? 태국의 소상품, 풀, 로얄젤리 이런 거 파는 거. 그다음에 가죽, 기념품전, 열쇠 고리고 이런 거 파는 거. 두 군데, 그다음에 보석 파는데, 그다음에 낙지수 파는데, 네이군데. 가이드에 이끌려 먼저 가게 된 곳은 뱀 농장이라는 곳이었다. 저희 집에는 특별히 보여드릴 건 없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 뱀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가진 게 뱀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제가 일부러 뭐 사육하거나 키우려고 저거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 뱀 가죽 껍질 있죠. 그 껍질 벗겨서 이제 흑돼지가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 위험한 거니까 제가 요 정도 하고 관광객들 앞에서 코브라를 풀어 이목을 집중시키더니 쇼가 끝나자 본론에 들어갔다. 근데 이걸 저기 저 이렇게 저 보는 데서 쓸개를 따가지고 술에 타서 먹든지 아니면은 그래서 우리 몸속에 어떤 지방이나 염증을 갖다가 굉장히 빨리 분해를 시켜주기 때문에 저 지방간 있거나 간염 있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쓸게 많이 먹으면 좋아요. 그리고 저 일반 코브라 쓸개가 아니고요. 이 코브라 중에서도 최고로 큰 킹 코브라 있잖아요. 그런 쓸개만 뽑아서 이렇게 먹는 거 쓸개가 큰. 태국 여행객들 중엔 고가의 코브라 쓸개를 대량 구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바가지 요금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취재진은 국내에 돌아와 한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어휴, 위험하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 저기 그런 것들이 기생충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게 많지요. 그래서 안 되죠.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그냥 날 거 그 말린 채로 술에 담궈서 먹으라고. 아유, 그 좀
중국에서 그러니까 태국에서 태국이나 중국에서 그 믿어요. 그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찍지 말고 뭐 뱀 하면은 보양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 옛날 얘기지 뭐 지금 그래요. 다른 건 보양식이 훨씬 많은데. 취재진이 선택했던 저가 여행 상품은 현지 숙식비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마이너스 상품이었다. 4박 6일간 저가의 함정에 빠졌다 돌아와 보니 각종 옵션 웃돈, 상점마다 30에서 50% 이상의 바가지 요금까지 더 씌워져 있었다. 사실은 그게 다 이제 네, 이제 원리가 없어진 상품이죠, 그죠? 이게 뭐 손님들이 이제 벌모가 된 겁니다. 손님들도 벌모고. 불쌍한 일이에요, 이게. 특히 그 노인네들은 그런 게 절대 보이지 않는데. 그 뭐 초등학생 모인다고 지금 밖에 있는데 뭔가 보내가지고 돈도 많이 안 들여 보내가지고 사람들 밥을 만들어서 오는 경우도 크다고. 뭐 저가 상품이라고 해서 저는 좀 저렴한 상품이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숙식비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다니 참 놀라운 일이군요. 김영기 PD. 네. 이 그렇다면은 결국 그 여행객들은 싸게 간 만큼 현지에서 많이 사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쇼핑샵에서 가이드들에게 버스를 제공하는 것조차도 보편화되어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 버스에 여행객들을 태워서 관광을 하다가 자기 쇼핑샵으로 데려와라 이런 상술인 셈입니다. 네. 저런 상황에서 효도하겠다고 부모님들 용돈 제대로 안 드리고 보냈다가는 자칫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모연 PD,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일단 국내 여행사들이 이 여행객들을 모집을 해서 해외로 보내면 그 현지의 여행사들, 즉 랜드사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랜드사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행객들의 현지 체재비, 즉 지상비를 랜드사가 일단 자기 돈으로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여행객들은 국내에서 돈을 다 지불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가 상품의 경우에는 지상비가 아예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지상비가 포함된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여행사가 현지 그 여행사에게 바로 지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상황이 이 동남아 관광지에 조폭들이 활개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앙코르와트가 위치한 캄보디아의 시엠립은 교민이 600여 명에 불과한 작고 조용한 도시다. 그런데 올 1월 2일 교민사회는 물론 시엠립 현지를 충격에 빠뜨린 한인 피살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원모 씨를 실은 승용차가 나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당일 오후 5시 30분경. 병원 개원 이래 가장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We ran out of the clinic and go straight to see the patient. And after that, we bring everything and make a CPR procedure on the back seat of the car. On the back seat of the car? Yeah. You didn't carry him inside? No, no, because it is very emergency. 그러나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뇌사 상태였다. 그는 곧 사망하고 말았다. 원모 씨의 시신 곳곳에선 무차별적으로 구타당한 흔적이 역력했다. 피해자를 병원에 실어다 놓은 후 유유히 사라졌던 3명의 현지 교민이 용의자로 지목됐다. 당시 의료진에게 원모 씨의 사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교민에게 폭행을 당해 결국 목숨까지 잃고 만 원모 씨. 개피는 집 파서 죽을 때까지 파고 죽은 거예요. 시신도 많이 훼손됐고 손가락 마디마디 뼈가 다 부러졌고 이거 확인된 일인데 여기서 얼마나 많은 뼈가 거의 흐물 박살이 다 박살이었더래. 온몸이 다 멍이고. 원 씨는 지난해 10여 년간의 태국 가이드 생활을 청산하고 캄보디아로 이주해 라텍스 판매장을 개업했다. 그러나
불과 개업 두 달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고국에 돌아오고 말았다. 사건 직후 시엠립 경찰은 두 명의 한인을 원모 씨 폭행치사 혐의로 검거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현재 수배 중이다. 그런데 용의자들은 교민사회에서 유명한 인물들이었다. 한국의 일명 벌교파, 즉 조폭 출신들이라는 것이다. 제 친선을 위주로 해서 만약에 많이 나가거든요. 상당히 좋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어떤 계속 들어오거든요. 용의자들은 현지에서 라텍스 매장을 운영 중이었다. 시엠립엔 세 곳에 라텍스 매장이 있다. 조폭 출신의 매장과 그들 매장의 물건을 받아 파는 곳, 그리고 한 곳이 바로 피해자 원 씨의 매장이었다. 물건을 써라. 원래 니네는 오픈을 못하게 돼 있는데 물건을 써라. 우리 물건을 쓰는 대신 오픈하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었죠. 가격이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조폭들의 요구를 끝까지 거절했다는 피해자 원 씨. 그러던 지난해 말, 조폭들이 최후 통첩을 해왔다고 한다. 12월 30일인가 29일인가 마지막으로 찾아와서 마지막 경고라고 하고 갔거든요. 우리는 저간이면 동지다. 사건 당일, 조폭이 운영하는 라텍스 매장 2층으로 불려갔다는 원모 씨. 그는 이곳에 감금된 채 용의자들에게 무차별적인 구타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자의 사체엔 물고문의 흔적도 있었다고 한다. 사건 이후 이 매장의 사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사장님 한번 연락 좀 취해보시죠. 연락이 안 돼요? 문제의 조폭들은 2년 전 시엠립으로 진출했다고 한다. 당시 국내인들에게 시엠립의 앙코르와트 여행 붐이 한창이었을 때다. 와서 한번 이제 시장 둘러보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샵을 딱 이렇게 라텍스 매장을 개장하면서 시엠립에 정착하게 된 조폭 출신들은 현지 교민 사회에 급속도로 영향력을 키워갔다. 막강한 자금력이 무기였다. 현지 여행사에 선수금을 주고 자신들의 매장으로 여행객들을 끌어오도록 했다고도 한다. 근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튼튼해가지고 재력이 튼튼하다거나 아니면 인적 구성망이 튼튼하다 그러면 가서 한번 목을 감거죠. 근데 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현지에 있는 데 가는 사람들이 이 거의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런 그 휘발유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돈에 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고요. 현지 여행업체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마이너스 관광 때문이다. 지난해만 28만여 명의 한국인이 앙코르와트를 찾았지만 대부분 3, 40만 원 안팎의 마이너스 관광객들이었다. 지금 1월달 제일 상순위 요금이 항공 요금만 70만 원 줘도 자리가 없을 정도인데 그 어떤 경우는 여기 와서 먹고 자고 다 포함해가지고 판매 가격이 19만 9천 원짜리를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있었어요. 성수기 저가 항공요금 30여만 원에도 못 미치는 상품이 속출하는 상황. 여행 경비가 정상적으로 포함된 상품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에서 한 개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없나. 제가 판단하는 건 제 식사는 좀 있지만 식사비 호텔비를 줘야 될 거 아니야. 현지업자에다가 그걸 안 주고 그냥 보내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자체가 또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저희 쪽에서는 실제 저희 쪽에서는 얘기할 고객을 변진다고 얘기하는데 무책임하다는 얘기죠. 내 품목만 그렇게 보내겠느냐 예를 들면
한국 여행사들의 지상비 없는 마이너스 관광 상품 자체가 이미 랜드사, 즉 CM립 현지 여행사들의 상황을 열악하게 만들어왔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CM립 현지 여행사들은 한국 여행사들의 횡포가 극에 달했다고 주장한다. 더 한탄스러운 건 뭐냐면은 서울에선 돈을 다 주고 왔는데 165만 원, 150만 원씩 다 여기 베트남, 캄보디아 여행 상품 그렇게 주고 오세요. 뭐 정상가를 다 주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 현장에서는 1인당 50불을 메꿔야 되고 100불을 메꿔야 되니까 그런 상품도 가끔 들어옵니다. 그럼 가이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생들 한 달 넘게 기간 상품을 이렇게 미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할 수도 있고 그 가이드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로 손님 배상 나와서 끌려갖고 손님 없는 길을 빨아가요. 그러니까 나도 지난 작년도에 3,892불 나왔어. 가이드 컴플레인을 그냥 짜리 말고 계속 아무튼 그러면은 그걸 탁 까먹어요. 이거 설명 같아요. 아, 왜 안 들리나? 그러면은 힘이 슬슬 이렇게 빠지거든요. 여기에서 H를 잡으려면 한국 H 회사로 그냥 2만 원씩을 돌려줘요.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난 몰래. 그거는 뭐 계약서 인기세라고 그러죠. 아니, 손님이 100명이 들어오면 2만 원까지 100개로 돼요. 그거 한국으로 받았었어요. 그 서울에 있는 그런 그 큰 여행사에서 이렇게 뭐 대형 어떤 그 이렇게 일간지에다가 광고를 내고 그다음에 목욕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데까지는 그 상당한 경비가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있는 그 여행사에서 상당히 보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상태예요. 현지 여행사들은 인두세의 광고비까지 물심양면으로 한국 여행사를 지원해야만 그나마 마이너스 관광객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늘 현금에 쪼들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힘들게 힘들어서 저번 때 기억나는 건가? 어린 손이가 적당한 데서 힘들게 힘들어서 아니 수비들 내가 힘들겠죠. 힘들게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낙서하게 나옵니다. 이게 안 되면 왜 저번 때 가서 돈을 나타나 수비를 했습니까? 최근 우리나라 조직폭력배들이 동남아 관광지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현지 여행사와 상인들에게 이미 지난 1990년대 말 한국인 관광객이 붐을 이뤘던 태국에서도 조폭들의 문제는 불거졌었다. 막강한 현금 동원력을 무기로 조폭들은 지금도 늘고 있다고 한다. 그냥 다니면서 마주칠 정도로 많아요. 지난 2003년 태국에선 한국의 두 조폭 조직들 간의 총성까지 오갔다. 태국의 한 호텔에서 격돌했던 그들은 각각 한국 여행사와 태국 쇼핑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여행객 송출 문제로 시비가 붙어 호텔 로비를 피바다로 만들었었다.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최근엔 캄보디아에서 부도를 내는 여행업체들이 속출하면서 교민사회에 짐이 되고 있다. 벌써 몇 개가 부도를 내고 도망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있고 그런 데서 파생되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돌아온다는 거죠. 가버린 사람은 그냥 갈 수가 있지만은 여기에 살려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기 돌팔매를 맞아야 된다는 거죠. 부도를 낸 여행사는 현지 호텔 등에 미수금을 남겨둔 채 야반도주하기 일쑤였다. Disappear, you know, they maybe they went back to Vietnam or they went back to Bangkok. Nobody can catch him. Then what could you do? Nothing. 현지 호텔 업계는 한국 여행사에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반드시 현금으로 즉시 결제하도록 한 것이다. It's boy he made of Korean. It's boy, you know. Korean travel agency. That people, you know, sometimes they are afraid. At the hotel, they are afraid. 현지 업계에서 우리나라 여행사들만 특별한 조치를 당하고 있다니
이것도 참 문제군요. 이모임 PD. 근데 그 부도 내고 도망간 그 여행업자들의 경우에도 결국은 한국 국내 여행사에서 지상비, 그러니까 체제 경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예, 물론입니다. 게다가 또 지상비를 달라고 하면 이 다음부터 여행객들을 보내지 않는 통에 제대로 큰 소리 한번 그 못 치고 당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또한 가이드들은 가이드들대로 이 저가 상품의 부담을 가장 밑바닥에서 감당을 하면서 악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이드는 이 여행객들을 잘 구슬려서 쇼핑을 많이 하게 해야만 그 최고로 대접을 받기 때문에 현지에서 관광객들이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보인다라고까지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마이너스 패키지 관광으로 캄보디아 등지에 동남아에 입국하는 한국인 여행객들. 숙식비를 포함한 여행객들의 현지 경비를 마련해야 하는 모든 임무는 결국 가이드가 전적으로 떠안게 된다. 마이너스 50불 밑으로 되면 아주 좋은 팁을 내려요, 가이드들이. 자신 있게. 저 정도에 내가 아무 손님한테 부탁을 해서 안 말을 한번 하더라도 메꿀 수가 있겠다. 150불, 마이너스 150불, 20불, 30불을 내가 어떻게 낼 거니까 이걸 받으러 손님 맞으러 갈 때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표정이 그때 항상 웃죠. 속은 썩어 내려서 하도 하는 겁니다. 2002년에 이어 2004년 태국에선 한 현지 여행사에 소속된 가이드가 가이드 관리자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었다. 관리자가 마이너스 지상비를 메우지 못한 가이드를 질책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그 자체가 행사가 마름대로 안 되니까는 불화가 있었던 거죠. 오피스나 가이드가. 어째 이렇게 왜 그러냐. 아 죽겠다 나는. 사장님이 뭐라 했는데 넌 나가서 몇 푼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갈 등에 있다가 여행객들의 옵션 관광이나 물건 구매를 통한 이익의 일부는 현지 여행사로 입금된다. 그것으로 지상비를 메우고 남은 돈의 5에서 10%가 가이드의 몫이다. 그러나 최근엔 이마저도 쉽지 않다. 얼마 전에 15만 9천 원짜리로 오신 분이 있어요. 태국을 거쳐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이틀을 묵고서 다시 항공으로 해서 나가는 분인데 지갑에 15만 9천 원 갖고 들어왔어요. 국내 여행을 할 때도 정말로 서울에서 부산에 올라갈 때도 15,000원 갖고 못 가잖아요. 와, 가이드가 뭐 식당에 갖고 다니는 저 사람이 밥 주지 마세요. 15분 갖고 가요. 그런데 심지어 태국 현지 신문에도 한국 가이드의 횡포가 대서 특필된 적이 있었다. 국내 여행객들도 옵션, 쇼핑 강요 등에 대해 주로 가이드들에게 분통을 터뜨린다. 현장에서 일한 사람이 나쁘다고 욕을 제일 저희들이 먹고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 보낸 사람이 나쁜 거거든요. 누가 그걸 행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누가 하게끔 시킨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현장은 어쩔 수가 없어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제가 왜냐면 손님 밥은 먹여야죠. 식사하셔야죠. 일정 도셔야죠. 공항세까지 다 보내고 나면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보내면 저 손님이 안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태국 현지, 가이드들이 밀집해 살고 있다는 아파트촌. 마이너스 투어가 보편화된 이후 이곳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지금 가이드들은 생계조차 걱정해야 할 처지다. 솔직하게 가이드들의 형편이 사는 형편들이 저기 그 한국에서 와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이 와서 가이드 딱 해가지고 처음에 그 처음에 한 몇 달은요 그지 정말로 내가 먹고 살 돈이 없어요. 쓸 돈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정말 돈이 없을 땐 손님이 아니라 돈이에요. 네가 안 팔면 나 이거 끝나고 나 진짜 밥 먹을 돈도 없다. 방세 빌렸다. 휴대폰값 없다. 지난해 10월 캄보디아 가이드 협회가 3일간 파업과 함께 공항에서 침묵 시위를 벌였다. 가이드 일비를 포함한 지상비를 보장하고 한국 여행사가 마이너스 투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였다. 에서 동남아시아 팀장 그 팀원들은 회식을 하고 있어요. 보너스를 두둑히 받고 팀을 많이 보내가지고
여기 있는 캄보디아 가이드들은 그 돈은요, 그 돈은 캄보디아 가이드들의 피와 땀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회식을 하고, 캄보디아 가이드들은 그 돈을 못 받고 몸을 떼야 되니까 맨손으로. 그러나 가이드들의 파업은 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다시 그들은 마이너스를 안고 한국 여행객을 맡고 있다. 여전히 가이드들은 여행객을 이끌고 쇼핑센터로 향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맡은 팀의 지상비를 메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곳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위아래로 보시고 계산은 저쪽에서 나중에 홍보장에서 하십니다. 최근 뉴질랜드, 중국에까지 번진 마이너스 관광이 쉽게 근절되지 못하는 것은 국내에만 9천여 개가 넘는 여행사, 그리고 현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랜드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 때문이기도 하다. 수십 번 담합했어요. 여기서 100불 이하로 지상비를 떨어뜨리는 여행사 있으면 현지에서 아주 그냥 매장을 시켜버리겠다고 자기네들도 아주,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는 아닙니다라고 해가지고 수십 번 해왔어요. 수년 동안에.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불과 몇 개월 안에 다 깨져버려요. 여행사들의 경쟁은 횡포에 가까운 항공사의 관행을 만들어냈다. 하드블럭, 즉 여행사가 항공요금을 환불하고 좌석을 미리 사두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성수기 좌석 할당 기준이 비수기 때의 기여도라는 것. 아, 기여도라 한다면은 비수기 때, 비수기나 성수기 때 저희들의 판매를 좀 더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합니다. 외국 국적의 저가 항공사들은 성수기 좌석을 구입하는 여행사에게 비수기 좌석까지 넘긴다. 1년 항공권을 통째 판매한 것. 강제성이 없을 수가 없죠. 심리적으로라도. 그럼요. 예, 적용은 하겠죠.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1년 계약이니까 연간 똑같은 좌석과 똑같은 가격이니까 그게 바로 강제성이라는 거죠. 극히 일부 대형 여행사를 제외하고는 성수기 항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행사의 노력은 전쟁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 항공사에 대한 접대도 관행처럼 되풀이된다고 한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끝나고 성수기 때 갈 때는 성수기 때가 자격증 받으려고. 먹고 먹기 포도청이니까. 하드블로 하지 않으면 좌석 자체를 배당을 받기 어렵다는 거죠. 다 하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 뭐 300석짜리를 다 각사에서 하드해가지고 잘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만 하드 안 하는데 우리 30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공사에서 야, 이번 거는 하드로 하자, 그러면 하드로 가는 거예요. 확인심을 안 해도 돼요. 대신에 그 노선을 못 파는 거예요. 성수기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비수기 것까지 입도 선매하는 여행사들. 하드블럭 관행은 결국 마이너스 관광 상품을 내놓게 하는 주범이 되고 말았다. 정말 사람 죽거든. 잠이 안 와, 담당자들은. 예를 들어 한 석당 40만 원짜리가 30개 끄면 1200이면 계속 까지는. 그러니까 날짜가 다가와도 손님이 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반값이라도 받고 기름값이라도 진짜 말하자면 건져야 되지. 기름값이나 뭐 하다 못해 세금이라도 내야 되지 않냐, 여행사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뭐 비행기 좌석을 하드블록으로 만약에 뭐 30만 원에 잡았다고 했을 적에 15만 원에 파는 거죠. 그럼 반은 건지잖아요. 지난 설날 취재진은 인천공항에서 북경 3박 4일 여행에 나선 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10만 안 돼. 10만 원 정도 더 싼 되겠더라. 되게 싸게 하는데. 싸게 얼마나? 1인당? 기본이 14만 9천 원인 것 같습니다. 아, 그것보다 더 싸요?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드블럭 탑. 이런 상품을 선택한 순간 이미 여행자들에겐 크고 작은 피해가 예정되어 있다. 관광 옵션, 쇼핑 강요 등에 대한 책임의 일부분을 소비자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몰라요. 얼마를 받는지를. 안 가 그래요. 강요는 한 개도 그럼 우리 입장에서 64만 5천 원 준 사람, 그 돈 낼 건 사람, 겨울 끝까지 해줄 수 없잖아. 지난해 여행업 관리 주체가 문광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됐다. 그러나 올 초 서울시가 발표한 여행사 일제 단속 내용엔 마이너스 관광 관련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저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절대 비중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은 또 해외에서 그런 거래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직접 단속할 방법은 없고요. 그러나 속사정은 달랐다. 카타, 즉 여행업 협회에서 나설 문제라는 것이다. 카타가 일종의 이제 자율 정화하듯이 자기네들이 기준을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카타가 자기네 이제 자회사니까 이제 회원들이니까 이쪽에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뭐 기세가 안 막히게 하면 뭘 자기네 밀어두고 기대를 해야지. 해주면서 기대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기대를 하는 거 어때요? 그건 우리 양손을 떼야 되는데. 앙코르와트 여행 붐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항공사, 여행사, 현지 교민과 여행객들을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시키는 마이너스 관광 상품이 존재하는 한 소중한 여행의 추억까지 마이너스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런 여행 상품으로 해외 다녀오시면 마음 편하시겠습니까? 여행객들로서도 간만에 나선 여행길을 필요도 없는 물건 사랴 돈 쓰고 시간 쓰고 마음 상하고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돈 좀 더 내더라도 일생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모르는 시간을 값지게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겠지만 현재의 구조로는 그것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극히 일부 대형 여행사와 항공사들만 이득을 볼 뿐 대부분이 손해보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여행업계와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